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북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영서 북부는 오늘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로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 밀집 지역에 고층 건물 건립을 반대하는 춘천 지역 학부모들이 건물 주변의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제 춘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회의록을 공개하며 심의위원들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이나 차량 교행에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의에서 이면 도로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시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도와 아직 협의 중이지만 춘천시는 시청 내 공무원을 자체 승진시켜 부시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강원도와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내 부시장과 부군수는 강원도와 각 시군이 인사 교류를 통해 임명했는데 이번 춘천시의 계획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천군의 여름철 대표 축제인 찰옥수수 축제와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홍천문화재단은 코로나19 여름철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7월 말로 예정했던 두 축제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7월 31일부터 사흘 동안 홍천읍 토리숲과 두촌면 장터 두 곳에서 찰옥수수 판매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판매 행사는 드라이브스루로 운영하며 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옥수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 들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도내에 3명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37명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강원도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딴 폭염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철원에서 말라리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갈마읍 거주 71살 A씨가 오한과 발열 증세로 인근 병원을 방문해 말라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 3일 전 텃밭에서 일을 하다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 말라리아 확진자 수는 춘천이 2명, 철원 5명이며 지난해에는 1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